오늘은 이제 요거 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청소할 겁니다. 여기가 매일매일 여기 있는 물하고 땡기면 이렇게 원두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매일 버려주고 있거든요. 이 밤에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이 원두 통에 보면은 이물질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름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요 기름을 청소해 줄 거예요. 눌러주면 이렇게 등짝이 열립니다. 이제 비닐을 하나 준비할 거예요. 요거를 원두를 봉지 새 봉지에다가 담을 거예요. 이 원두 껍질과 이 체프라고 하죠. 체프와 기름들이 섞여 있던 이거를 닦으러 갈 거예요. 뚜껑을 열고요. 안 들어가게 닫아놓습니다. 여기 저는 요거를 청소하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동서식품이 있습니다. 네, 판매원이죠. 근데 맥스웰하우스 대부분 커피, 맥심 커피나 맥스웰하우스는 동서가 만들고 유통 제조를 하죠. 근데 제조사는 OKF예요. 여기서 만들어서 이 로고를 쓰면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마트의 PB 상품들도 대부분 좋은 데서 만들어줘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예를 들어서 이 옛날 국수를 갖고 왔어요. 어디 거예요? 그래, 오뚜기가 만들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뚜기 거잖아요. 옛날 국수 오뚜기가 누가 봐도 노란색 오뚜기. 근데 뒤에를 보면은 제조원을 보시면 1번 면사랑, 2번 태아식품, 3번 파이닉스푸드, 4번 동명식품 제조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거기서 제조를 해서 유통 판매를 오뚜기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게요? 고틱 합니다. 고틱. 지금 제가 조지하고 이 고틱화, 네, 보면은 여기도 제조원이 한국 음료예요. 한국 음료?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매번 메인 회사 이름은 보지, 뒤에 회사 이름을 잘 안 보게 돼요. 근데 뒤에 회사 이름도 한 번씩 보게 되면 좀 놀라운 사실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PB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유어스 건데 빼빼로가 근데 롯데에서 제조해줘요. 궁금한 게 이 왜냐면 이 궁금한 게 있어요. 롯데의 친동생이 농심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다 가족이에요. 대기업이 구조가 다 가족이야. 가족. 뭐 어떻게 보면은 현대자동차와 현대그룹과 뭐 그 KCC 막 이렇게 구조가 너무 얽혀있죠, 그죠? 뭐 CJ도 보면 삼성하고 같이 이거 예 삼성에서 이렇게 나오고 뭐 롯데야 농심과 뭐 그런 게 다 얽혀 있어요, 진짜. 뭐 가뚜기 하는데. 제가 유통을 경험해본 바로서는 가뚜기라고 표현할 만한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무슨 가뚜기야, 가뚜기는. 네. 내가 오뚜기 담당자를 몇 명을 만나봤는데 똑같아요. 기업은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지, 예. 절대 누구를, 어? 직원들을 위해서. 에이 무슨 정직원밖에 없는 오뚜기길에 무슨 말도 안 되게 뻥치지마 정직원밖에 없는 오뚜기 씨 오뚜기 정직원 하려고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했던 걸 생각 안 해? 응?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 정직원이? 다 알바 돌려가지고 어? 사탕 발리면 사탕 쭉쭉쭉 직원하고 싶지 이러면 사탕 하나씩 이렇게 응? 이런 게 가뚜기였어요. 정직원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 알바를 써서 다 정직원처럼 보이는 거야. 저는 지금 이제 발주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품 발주인데요. 이게 매장에 있는 재고를 매장에서 직접 보면서 부족한 거를 시킬 수 있는 네, 그래서 주말을 보내려면은 시켜놔야죠. 네, 또 잘못 눌렀죠. 이 최대 발주 수량을 잘못 누르면서 내 등록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네, 사고 나는 거죠, 사고. 네. 아까 기린도 아까 고객님이 4개를 사갔어요. 지금 발주 시킨 게 없네요. 네. 최소 발주가 6개예요. 그러면 한 박스에 6개 들어있다는 소리거든요. 한 박스에 팩에. 그러면 6개 등록해 놓을게요. 네, 알바 7일 차입니다. 알바 7일 차가 발주도 하고 있습니다. 대장 발주, 단품 발주죠. 네, 6개 입력했습니다. 처음처럼도 시켰나 모르겠네요. 네. 금요일날 20개 발주해놨네요. 네. 소주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뭐 과재고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어요. 맥주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좀 짧게는 6개월, 페트가 6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주 페트분보다는 이제 그 소주, 뭔 소리야, 소주나 이제 캔맥주, 네, 병맥주들은 그나마 유통기한이 좀 깁니다. 이제 올해부터